제2대 4.3 전담 재판부가 들어선 이후 첫 재심 선고가 있었습니다. 제주 출신 재판장은 60명이 넘는 4.3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유족들에겐 작은 위로나마 받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습니다.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월 제2대 4.3 전담 재판부가 들어선 뒤 열린 첫 선고 공판. 제주 출신 강건 재판장은 먼저 4.3 사건을 맡게 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. 2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4.3 재심 재판 소회를 맡게 된 것에 가슴 벅찬 가운데 재심 재판을 받아야 할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가슴 먹먹했습니다. 강 판사는 4.3 당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목포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고 강기옥 씨 등 일반 재판 수형인 4명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망 윤인관님 무죄입니다. 망 김일현님 무죄입니다. 망 박정승님 무죄입니다. 망 강경님 무죄입니다. 이어진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 선고 공판. 4.3 당시 일곱 가족을 잃은 막내딸이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돼 법정에 섰습니다. 촌에 사는 할머니, 응, 아버지들 무슨 죄가 있길래 몬딱 조카들, 어른 세 살난 조카들 나올라 다 죽여버렸습니다.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? 셋오빠는 마포 가고, 작은 오빠는 대구 가고 아버지는 목포에 가고 이로 말랄 수가 없습니다. 저는. 강 판사는 고 김병헌 씨를 비롯해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에게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강 판사는 첫 재판을 마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. 긴긴 세월 동안 깊은 고통, 서름 속에 살아가며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피곤들의 주역들과 그 아픔을 함께한 위가 친지들이 망인은 무죄라고 망인에 대한 기억을 세부하며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그동안 제주지법에서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들은 1,200명이 넘습니다.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걸린 70여 년의 세월. 재판부의 진심어린 판결이 4.3 희생자와 유족들의 응어리진 한과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.